이예지 기자, 선을 넘는 녀석들. 유병재가 문근영과의 셀카를 공개했다. 지난 2월 16일 유병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근영이 누나랑 함께하는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 오늘 저녁 6시 25분 MBC 첫 방송,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너무 재미있게 찍었어요. 공개된 사진 속 유병재는 문근영과 함께 얼굴 바꾸기 어플 셀카를 찍은 모습이다. 특히 왠지 모르게 닮은 듯 안 닮은 둘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언니 얼굴 대체 아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둘이 함께 출연 중인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은 총 6부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15분 MBC에서 방송된다. 선을 넘는 녀석들은 발로 터는 탐사여행 선을 넘는 녀석들 이번엔 한반도다. 우리의 선을 지켰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반도의 선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본다는 취지로 제작됐다. 시청률은 6.2% 닐슨 코리아 제공이며 출연으로는 전현무, 설민석, 문근영, 유병재, 다니엘 린데만이 출연한다. 유병재는 1988년 5월 6일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유병재 인스타그램 그는 2011년 싱글 앨범 니 여자친구를 발매하며 데뷔했으나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TVN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의 방송작가로서 극한직업이라는 코너에 출연하고 부터이다. 문근영은 1999년에 데뷔하여 2000년 드라마 가을동화의 아역으로 출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드라마 명성황후, 아내, 영화 연애소설에 출연했다. 2003년 장화, 홍련으로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후보에 올랐으며 이듬해 어린 신부로 대종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했다. 2005년 애는 댄서의 순정에 출연하여 대종상 여우주연 상 후보에 올랐고 황금촬영상 최우수여우상을 수상했다. 어린 신부와 댄서의 순정에 출연한 후 국민 여동생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얻었다. 2008년 SBS 드라마 바람의 화원으로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국민 여동생에서 성인 연기자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애는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와 메리는 외박주으로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문근영은 1987년 5월 6일생으로 올해 나이 33세이며 그는 유병재보다 한 살 많다. 추천기사 문근영, 선업녀 멤버들과 귀여운 인증샷 공개 선을 넘는 녀석들 최희석, 영화 박열리 홍보 중 다크투어리즘 합류 눈길, 그녀의 나이는 문근영과 동갑, 선을 넘는 녀석들 제주 정방폭포서 문근영이 눈물 흘린 이유는 제주 4.3 사건 학살지,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 문근영, 블락비 피우 이상형 고백, 미소가 예쁘다, 선을 넘는 녀석들 문근영, 회의 싱싱함을 표현하는 표정의 눈길, 귀여움. 폭발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 설민석, 다시 태어나면 문근영.